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에 행해지는 성폭력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입니다. 이윤택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째서 이윤택 대표는 거짓된 변명들로 가족같이 지냈던 저의 후배가 자신의 임신 낙태까지 폭로하게 했는지 너무나도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으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쓰기까지 참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 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입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마터면 움츠러들 뻔도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고통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들을 대신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공소시효 성폭력 사건은 반인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 없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하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 인한 아주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소시효다 친고죄다라는 논란으로 처벌을 못한다면 어찌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성폭력 운동 27년째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의 자식들은 앞으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정말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